안녕하세요. 오동체스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15일 이번 영상에서는 매수하고 10년 동안 보유해야 할 만한 최고의 워렌 버핏 주식 하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은 이 기자의 생각이고요. 기자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왜이 주식이 10년 동안 보유해야 할 최고의 주식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워렌 버핏은 의심할 여지 없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자 중한 명인데요. 그는 주식을 선택할 때 지속적인 경쟁 우위 또는 경제적 혜자 그리고 건전한 현금 흐름 및 수명을 갖춘 기업을 찾습니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주식 중 하나는 결제 처리 업체인 비자입니다. 버크셔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현재 0.67%를 차지하고 있고 금액은 약 22억 달러입니다. 이 비자를 왜 엄청난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매수 후 보유해도 된다고 했을지 알아보자면 첫 번째, 경제적 혜자. 비자는 은행과 금융기관을 통해 가맹점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글로벌 카드 결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흐르는 거래를 처리할 때마다 수수료를 받습니다. 2023 회계연도에 회사 네트워크는 2,760억 건의 거래를 통해서 총 거래량 15조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43억 개의 비자 카드가 있으며 1억 3천만 개 이상의 가맹점에서 이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수치를 통해 회사의 연간 수익은 전년 대비 11.4% 증가한 327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순이익은 18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비자는 막강한 혜자를 가지고 있고 신뢰성과 보안에 대한 평판,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수록 서비스 가치가 높아지는 네트워크 효과를 바탕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캐시 머신입니다. 네트워크가 단순히 데이터를 이동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자 자본 지출이 낮습니다. 이는 프리 캐시 팔로우 버킷을 생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해에는 약 200억 달러에 달했고, 이는 60%라는 놀라운 잉여 현금 흐름 마진을 의미합니다. 이는 창출된 수익 1파운드당 회사가 운영 비용과 자본 지출을 충당한 후 60p를 여유 현금으로 보유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워렌 버핏은 또한 배당금 증가를 좋아하며 비자의 재정적 능력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자, 위험 요인. 자,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 문제는 규제입니다. 이유는 경쟁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핀테크 기업의 결제 시장을 개방하기 위해 오랫동안 개혁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는 언젠가 비자의 지배력을 위협할 수 있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핀테크 기업은 여전히 결제 대기업과 협력하기보다는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예비 투자자들이 걱정할 수 있는 다른 사항은 비자의 향후 성장입니다. 결국 이 회사는 이미 시가총액 5,530억 달러에 달하는 글로벌 거대 기업입니다. 성장은 더할수 있나요?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미래에 대해서 보자면 국경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및 비접촉식 결제가 증가함에 따라서 비자는 자동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데 실제로 요즘에는 많은 기업이 현금을 받지 않아 소비자가 카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더욱이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적으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성인의 수는 약 17억 명에 달했고 이는 개인들이 금융 서비스에 접근하고 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함에 따라 비자의 방대한 잠재 고객 기반을 나타냅니다. 만약에 회사가 규제 기관을 달리기 위해서 수수료를 계속 낮춰도 높은 수준의 지불 금액으로 인해서 여전히 장기적인 승자가 될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Forward Price to Earning 배수가 26.5로 수년 동안보다 낮은 수준이고요. 지금 여기 밑에 보면은 계속 높았는데 현재는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현금으로부터 멀어짐에 따라서 비자 거래량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세계적인 결제 수단은 뭐 페이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생겨나고 있죠. 새로운 결제 수단이. 그래서 이 위협 요인으로는 꼭
규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경쟁자와의 관계도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금하고는 좀 멀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주의 있게 봐야 할 수도 있고요. 자, 비자의 월봉으로 보는 대세인데요. 현재는 대세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을 놔둬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10년 전에는 가격이 얼마 정도였을까? 65였는데 지금 275. 거의 4.5배 상승했다고 볼 수가 있네요. 코로나 시기에도 하락은 있었지만 그렇게 큰 하락은 아니었던 것 같고 다시 상승 추세대로 가면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워렌 버핏 주식 그중에서 10년 동안 놔둬도 될 만한 편안한 주식인 비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